뭐야? 어우야! 오오오 씨! 난리 어 난리났어 엘더스크롤 5 스카이림 비욘드 리치 모드 이어서 가야죠. 저번 시간에 캐릭터를 만들어서 이곳 비욘드 리치로 왔습니다. 이곳에 와서 위치맨을 마주쳤고요. 이 녀석이 위치맨이죠. 관리인이라고 써있긴 하지만 이 녀석들도 만나고 오크들이랑 이 비욘드 리치 진영이 전쟁 중이라는 걸 알게 돼서 도와주고요. 여기 영주가 굉장히 못된 녀석이라는 것도 알게 되고요. 선교사를 만나서 같이 이제 건틀렛을 가지러 왔습니다. 유물 건틀렛을 가지러 가죠. 생각해보니까 1화 만에 엄청나게 많이 했네요. 얘 때문에 전사로 했을 때 한번 뺐었거든요. 너무 세서. 야, 잘 싸우는데? 내가 싸울 것도 없겠네? 어, 진짜 세긴 세다. 근데 얘는 진짜 하는 게 없네요. 끝! 맵이 그냥 전체적으로 다 어둡네요? 여기는 탈모 구간. 야, 스카이림에서도 굉장히 센 편인데 이렇게 초반부에 나오는 거 보니까 뒤에 뭐가 나오려고 이러는 건지 모르겠네. 벌써부터 불안불안하죠? 이거는 파괴마법 법사기 때문에 여차하면 소환수한테 다 맡겨야 되니까 적당히 강했으면 좋겠습니다. 안 되겠다. 야, 라몬이 칼 드니까 제법 때리네. 다 싸워줘. 무기 있지? 무기 가지러 가는 거지. 제발 그런 거였으면 좋겠다. 도망가는 거 아니었으면 좋겠다. 그치 똑똑해. 맨손으로 안 될 걸 알고 무기를 가지러 가는 똑똑함. 그리고 뒤로 돌아가서 싸우는. 야, 나보다 똑똑해. 미쳤구요. 무슨 뭐야? 오, 불덩이 지팡이가 나왔습니다. 어디로 가야 하오? 어, 길을 예지력으로 찾아야겠다. 아, 예지력 찾으니까 한 번에 오네. 나 이거 내 거구나. 요거 힘킬할까봐 번개화살로 바꿨습니다. 아, 이곳으로 왔군요. 여기는 제가 또 기억을 합니다. 이렇게 내려주면은 내려주면은 저기 보이시죠? 저기 하나씩 올라옵니다. 이거를 딱 맞춰서 열어줬던 걸로 기억을 해요. 뭐 이렇게 많이 올라오니? 4개다. 4개면은 이거였을 겁니다. 제발. 아, 완벽. 이게 가부하가 돼버리면 적이 나타나기 때문에. 어, 열렸다. 가죠. 와, 백부장, 부장 수호자다. 헐, 좆됐다. 문 열 수 있냐? 멍청해서 못 열지? 볼 일 있어요? 문도 못 열어? 바보 녀석. 부장님 가세요.
와, 예지력 개꿀. 아, 일로 가는 거구나. 아, 도착했다. 예지력이 저 인도해 줬습니다. 위로 가라네요? 안녕하세요. And the info found. Sentience deduced. Cutter below. Beware of subjects. 아, 끝나지 않는 스킵 만드는 로보더가 계속 나왔었습니다. 이곳에 포탈이 있고요. 그 포탈을 넘어가서 건틀렛을 찾을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 포탈을 열기 위해서는 밸브를 활성화시키라고 하네요. 밸브다. 이즈마르크에 가면 볼까요? 중갑 기술이 증가한다고 하네요. 굉장히 수수하게 능력이 있네요. 잠깐만, 잠깐만. 좀센것 같은데? 도움! 해치워. 역시 안 되죠. 사기야, 역시 소환 마법이. 아우, 어두워. 여긴가 보네요? 어이! 불! 불! 밸브. 여기는 뭐 아이템이 없네요. 벌레만 있고. 일어나! 아유! 잠깐 겁나 쎄. 도와줘. 점프! 비켜! 비켜! 잡았다. 아, 좋아요. 세 번째 밸브 돌려줍니다. 여기도 뭐 특별한 건 없어 보이네요? 돌아간 건가요? 아, 이제 알리러 가라고 합니다. 조작을 활성화시키자라고 하네요. 잠깐 소리 들린 것 같은데 착각이겠지. 어이씨! 이쪽이다. 아, 말도 안 되겠어. 어, 나 떨어져, 떨어져! 얘네랑 놀아. 와, 이런 거 계속 나오면은 힘들 것 같은데, 슬슬. 아닌가? 잘 싸운다. 주는 거는 변변치 않고요. 아, 여기 있는 이 레버인가 보네요. 레버를 활성화시키니까 아, 문이 열렸습니다. 어우, 이거 뭐야? 아, 이거 맵이 시뻘겋네요. 그리고 라먼 선교사는 또 뒤쳐졌어. 아, 진짜 수준. 아, 뭐 불을 켜도 똑같네. 저도 잘안 보이기 때문에 그냥 가겠습니다. 마커만을 바라보고. 어우, 진짜 하나도 안 보인다. 진짜 어떻게 만들었대? 사산의 바람, 골리앗의 소나기, 생명점 60. 무난하게 좋네요. 너는 뭐냐? 제 덕분에 자유가 됐다고 합니다. 고맙다고 하나 뭐 그런 뜻이겠죠? 자유가 됐으니까 내 덕에. 갑시다. 이제 그냥 돌아가면 되나? 아, 그러네요. 돌아가면 되네요. 아르니마로. 영주가 있던 그곳으로. 이번에도 그곳으로 가나 보네요. 선교사가 있던데. 디바인 사원. 내가 마도스의 장비 중 하나를 회수했네. 소나기 좋습니다. 질책의 목소리라는 마법이 생겼네요. 새로운 퀘스트도 받았는데. 뭐라고?
내가 소호자를 데려온다면 함께 큰 새를 보러 가준다고 했거든. 아, 얘가 아니구나. 더스크라는 녀석이네. 더빙이 안돼 있습니다. 그리폰을 보는 동안 우리를 지켜주면 돼. 그리폰 군주. 아, 얘인가 보다. 그쵸? 지금 그리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뭔 소리인지 못 알아듣겠으니까 보호자와 대화를 하겠다. 이렇게 나오죠. 여기까지입니다. 딱 여기까지 했었던 것 같아요. 저번 전사로 했을 때. Come for aid. 더 필요한 건 없나? 사실 여기까지 했나? 이것까지 물어봤나? Glad to see you still there. 사제도 도와주기로 You're welcome. 했고요. 여기서 이제 둘 중에 뭐 할지 하다가 안 했거든요. 너는 뭘 입고 있길래 이렇게 빛나고 있니? 뭘 입고 있는 거야? 어찌됐건. 두개중 하나인데, 아, 소녀 거 먼저 해볼까? 소녀가 그리폰이고, 이건 뭐 정치적인 내용인 것 같으니까. 이게 더 재밌을 것 같죠? 그리고 질책의 목소리라는 게 생겼으니까. 왠지 회복일 것 같은데? 아니고요. 뭐 책으로 왔나? 여기 있다. 회복 맞네. 회복. 44만큼 왜 기분 나쁘게 44야? 데미지를 상대에게 주고, 근처에 있는 체력을 모두 회복시킨다. 전문 등급이네요. 근데 소비량이 32밖에 안 됩니다. 싸죠? 뭐 이런 게 있습니다. 한번 써볼까요? 맞으면은 데미지 입고, 이 주변은 회복. 아, 좀 뭔가 이펙트가 미묘한데? 가겠습니다. 어디로 가면 되지? 너니? Hello? The little one아, 이 arrival awaits your 가르스는 arrival at the cliff edge here. Do 그리폰을 not숭배하는 stand. 사람이고요. We've 같이 not much 그리폰을 보러 time to 가기로 riff the 했습니다. party 저랑. yet. 저는 이제 호의로 가는 거죠. May the reach show 갈까? mercy on you. 어디로 가면 되려나요? 여기네요. 가깝네요. 여기 있다. 왔습니다. Watch it. We all come, come. The girl grows 됐다. restless. So do I. 이 녀석을 따라서 그리폰한테 가라는데요? 그리폰이 있는 데를 알고 있는 거야? 이길 따라가면 되는 건가? 아, 그 느낌 나네요. 7천 계단. 하이호러스가 가는 느낌으로 이렇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아, 여긴가 보다. 여기 있다, 그리폰. 등장신을 안 발, 농노. 사람도 막 잡아먹나 보네? 이 재물은 고기든 돈이든 그리폰이 들고 온 것이 아닐까? 신자가 가져온 것일까? 저들이 공모하고 있다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짐승의 탐욕에 의해 강탈이 시작된 것도, 하지만 이 그리폰의 행위도 천상에 머물고 있는 존재의 탐욕을 흉내낸 것에 지나지 않을까? 나를 제물로 바치겠다, 뭐 이런 마인드는 아니겠지? 근데 얘네가 아직도 안 올라왔어요. 제가 먼저 뛰어와서. 왔다. I am pleased. You're a most wrong subject. She's small, 뭐라고 but 하고 있는데? your disposition betrays her innocence. Yes, let us gather. I need to smell her. For that which glitters is not always gold. However, if she... I promise you, oh so magnificent Griffin, she is pure. 아, 여자애를 제물로 바치는 건가? 와, 이렇게 보니까 되게 무섭게 생겼다. May Mara welcome your ascent. 뭐야? 아니, 에? Griffin, I was certain the source of this canker is here from this very vagrant. 아니 미 죽어. 너도 죽어 그냥. 잠깐 자식 안 되겠구만. 너는 싸움 좀 하냐? 내가 취직시켜줘야겠어. 내 노예로. 잠깐만 진정해. 보여줘. 주먹질만 하는 것 같은데.
내가 부활했던 캐스트 초기화 됐나봐. 오오오오오! 오! 번개 쓰네? 번개엔 번개지. 못 참지. 아이고, 아이고. 나랑 화력이 다르다. 잠깐만 기다려봐. 아, 너무 치사하네. 좀 내려와서 싸워. 아이고, 아이고. 어휴, 어휴. 어휴, 어휴. 저걸 맞출만한 녀석을 소환해야겠네요? 던가드에서 해골 종복을 챙겨왔기 때문에. 아, 빨리 쏴줘. 무서운 놈. 해골 종복이 가성비가 굉장히 좋은 마법이기 때문에. 뭐야. 오우야! 오오오, 씨! 공포게임이야? 오, 나 진짜 물약으로 이겨야겠다. 안 되겠다. 너무 강하다. 이렇게 쓸 줄이야. 저 어딨어? 여기서 내려오게 한 다음에 때려잡자.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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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리 났죠? 아유! 난리 났어! 야, 너무 장엄하잖아. 잠깐만. 아, 너무 강한데, 데미지? 오, 너무 쎄! 내려와줘, 내려와줘! 너 좀 때리게 해줘! 어, 뭐 쏘고 있다. 그쵸? 무언가 쏘고 있어요. 뭘까요? 아, 네, 소환 준 것 같은데? 어우, 세상에. 그만해. 저기 있던 그 빙글빙글 사라졌다. 저기다가 번개를 해버렸네요. 저게 번개 그건가 보죠? 나만 아니면 돼. 왜 이렇게 튼튼한 거야? 번개 화살. 너도 번개 맞아봐. 내성이 특별히 더 있진 않나 보네요, 번개. 어우, 큰일 났다. 쌍팡이다! 어때? 뭐야? 그리폰이 도망쳤습니다. 지금 그리폰을 찾는 건 무의미합니다. 아니, 아니 누구 맘대로? 와, 저기는 어디에요? 그러면 퀘스트는 어떻게 되는 거지? 아, 돌아온다네. 아. 아예 안 오는데요? 12시간. 아니, 안 오네? 아, 언젠가 이 생물을 다시 마주칠 것 같다. 아, 이거 나중에 퀘스트 진행하다 보면 만나나 보죠? 그러면은 이거 사진을 도와주러 가죠. 아, 일단 사진한테 가야겠네요. 근데 지금 물약을 많이 써서 조금 불안합니다. 뭐야? 아, 제코스가 덤빈다고? 오? 잠깐만요. 어떻게 된 거죠, 이게? 회의 내용을 들어보라고? 무슨 내용을 들어, 지금. 좀 난리 났는데. 아이고. 어휴, 이거 세상에. 나 좀 꺼내줘. 됐다. 어디로 가야 되는 거지?
저기요. 지금 뭔가 심각하게 꼬였는데 지금? 왜 꼬였지? 일단 불러오죠. 가르스랑 싸우기 전으로 돌아왔습니다. 세이브 파일이 있어서 다행이네요. 아 진짜. 근데 얘는 나한테 덤비는데? 얘가 죽으면은 또 제가 수배가 되잖아요? 그쵸. 아 혹시 내가 선빵을 쳐서 현상수배가 떴던 건가? 지금은 현상수배가 안 뜨거든요? 아 그러면은 그리폰을 치는 게 맞네. 그리폰 친다 하면 죽여도 되는 건가 보다. 어? 도망간다. 아 됐다. 예, 도망갔습니다. 괜찮은 것 같죠? 네, 그래도 아, 두 번째라서 물약을 하나도 안 썼습니다. 회의하러 가죠. 하나도 안 들리는데 아직 주요 인물이 안 온 건가? 조언자. 아 깜짝 놀랐네 나는. 아 저렇게 해서 오는구나. 오는 걸 기다리는 거네. 아 우선은 사제랑 말하기 전에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저를 이제 비욘드 리치로 데리고 온 상인이 있잖아요? 이 입구에서 아르니마 입구에서 삥 뜯겼죠? 그리고 갔죠? 그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게끔 메로사가 디바이드의 메로사가 경고를 했습니다. 그런 짓을 하면 안 된다고. 그래서 영주가 화를 내면서 내 맘이야 이러고 쫓아냈습니다. 제가 마도스의 건틀렛을 얻었잖아요. 마도스의 이제 갑옷 저는 갑 발음이 잘 안되네요. 갑옷을 이제 활성화 시켜줄 수 있는 NPC가 있다고 합니다. 그 녀석과 만나라고 해요. 저수지를 통해 에보모어로 가십시오. 라도스를 찾아 아르니마를 도와달라고 부탁해보자. 이렇게 나왔죠. 이걸 하면 되겠네요. 너무 벙찐다. 그리폰한테 한번 당했더니 일로 가는 거네? 여긴가 봅니다. 되게 조용하네요? 그쵸, 외로운 벼랑. 어, 여기 뒤에 있다, 여기 뒤에. 아, 이곳이네. 광산을 지나가세요. 아유, 어두워. 함정이 왜 이렇게 많아? 여긴가? 아, 맵이 되게 어둡네요, 전체적으로. 이쪽인가 보다. 거지. 저수조. 오. 오, 맵 널찍널찍한데요. 네임드 NPC가 있나? 그냥 아고니언이랑 카젯이 많이 있네요. 이런 애다. 제가 구해줬던 녀석이죠? 소용 골렘 있던 동굴에서 물약이랑. 오오 레인저 분쇄자 뭐야. 레인저 닷 레인저 날카로운 우박. 저는 뭐 능력인가 보죠? 지옥의 눈빛자. 왜 이렇게 많이 줘? 어 여기 있다. 하늘에서부터 금속 같은 화살들이 떨어집니다. 레인저 능력이라는데요? 뭐 저랑 관계없죠. 저 네크로맨서기 때문에. 일단 뭐 주니까 봐도 되겠네요. 저런 기능도 있다는 점. 여기다.
여기를 지나가라고? 어떻게? 어? 이건가 보다. 아 이거네. 어 밖으로 나왔습니다. 여기는 아 여기 건너편이구나. 아 여기를 건너가려면 여기를 통해서 여기 가야 되네요. 여기도 뭐 길이 있을 것 같긴 한데 뭐 저는 못 가는 길인가 보죠? 일단은 테반드라에 있는 라도스 라도스의 가기 뭐 이런 거겠죠? 일로 테반드라. You're right. 저기요 난 아르니마로부터 메시지가 있다. Rados, twice as tall and twice as 어, 위치맨 때문에 위험하니까 지금 라도스한테 도와달라고 했습니다. 이 라도스라는 NPC는 제가 얻은 마도스의 건틀렛 있죠? 그 마도스의 손자라고 해요. 그래서 이번에 도움을 받기로 했습니다. 이거 돌아가라는데 힘들게 왔더니 말 한번 하고 돌아가네. 좀 구경 좀 할까요? 맵도 예뻐요. 지금 이 동네는 뭐 적도 없습니다. 위치맨도 없고요. 맵이 되게 예쁘지 않나요? 건물도 예쁘고 잘 만들었다. 그냥 건물만 예쁘고 뭐 아무것도 없네요. NPC도 딱히 없고. 하겠습니다. 자 사제님 제가 왔습니다. 그 사람을 데리고 왔습니다. 오 벼락이 추가됐고요. 다음 퀘스트는 나도스한테 받는 거네요. 이 벼락을 좀 볼까요? 벼락 마법은 가드라 와파 여깄네요. 어 123에 성스러운 데미지를 주고 사용자 근처에 있는 모두의 체력을 회복한다고 하네요. 어 굉장히 좋은데요? 그냥 성능 자체가 굉장히 좋습니다. 불덩이가 어 28 소비에 77 데미지죠. 오 이거 써봐야 알겠는데요. 좀 근데 이 모두 마법이 선딜레이가 좀 있더라고요. 어 그쵸? 좀 바로 설 순 없죠? 되게 좋아 보이는데? 라도스 잠깐 기다려. 어디 이거 안 써볼 수가 없죠? 우선은 양손으로 아 따로 쓰는군요. 뭐 모아서 쓰는 건 안 됩니다. 뭐 학파가 없으니까. 발사! 데미지 들어간 거죠? 들어갔으니까 어 들어갔네. 들어와. 오 겁나 강해. 어 이거 회복도 된다 그거 이거죠? 사용자 주변인데 어 근데 이거 너무 네크로맨서랑 상반되는 능력인 것 같은데. 성스러운 벼락. 하! 이런 마법이 생겼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죠. 재밌었네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가는 걸로 하고 오늘 그리폰 때문에 조금 벙쪘지만 재밌었습니다. 그리폰도 화려했고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모두 코로나 조심하시고요. 좋은 주말 보내세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뿅!